아니, 들려요? 네. 헤드셋만 잠깐 뺄게요. 네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? 보고 싶었다고요? 물 한 모금. 바로 다음 곡 번지 들. 자,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엑소 백현입니다. 네, 아니 그 타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그 변백현이라는 걸 접고 그 사랑이라는 것만 들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맞아요? 그렇게 다 누구한테나 그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? 가요, 저? 간다? 아, 또, 이제,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. 아니에요. 있어요. 네, 저는 백현이라고 하고요. 보다시피, 정말 많은 엑셀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. 네. 아, 이 페스티벌은 처음인데 혼자서. 근데 너무 떨렸어요, 사실. 왜냐면 그냥 혼자서 이제 무대를 서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, 제가 전역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자서 만나는 게 처음이더라고요. 많이 기다렸나요? 이게 압도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. 아, 오늘 많은 LED봉이 좋아서 너무 보여서 너무 좋고 힘이 납니다. 네, 무대 올라오기 전까지는 한번 뒤도 한번 봐주세요.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뒤 한번 봐보세요. 어떤지. 네? 뭐라고요? 예? 알겠습니다.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. 저 예쁘다고요? 예쁘다고 하면 어떡해요. 멋있다 그래야지. 네, 아무튼 오늘 많은 관객분들과 또 우리 애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벌레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즐겨주시고요. 노래, 곡, 명을 항상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실 때 뭐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 뽑으셔가지고 집에 가면서 들어주세요. 알겠죠? 자, 그럼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까요? 지금 이 봄, 이 날씨와 굉장히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. 공중정원 들려드릴게요. Hey, hey, oh yeah, yeah, yeah. 아이고야. 어때요? 재밌어요?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대요? 일단 많은 분들께서
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거를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, 그쵸? 아, 네. 이렇게 빨리는 아니지. 이렇게 몇 년 만이죠? 3년! 3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, 와, 역시 무대 위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요. 네. 제가 준비한 노래들이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제가 헤드셋 벗을 때, 아, 오늘 백현이 춤 다 끝났겠구나 싶었죠. 아니에요? 제가 원했던 반응이 이게 아닌데요. 자, 다시 할게요. 제가 헤드셋 벗었을 때 춤 안 출 것 같았죠? 진짜예요? 편집 잘 해주셨네요. 네, 다음 곡은요, 마이크 스탠드를 잠깐 치우고, 오늘을 위해서 진짜 준비한 무대예요. 배차랑 UN빌리지를 들려드릴 건데요. 사실 배차는 항상 이제 안무 없이 저 혼자서 이제 프리스타일로 막 추곤 했었는데, 이젠 진짜 안무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UN빌리지는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UN빌리지 사냐고 물어봐요.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UN빌리지에 살지 않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자꾸 질문을 하니까 사실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널리 이제 많이 퍼뜨려주세요. 알겠죠? 네, 그럼 다음 무대 배차 들려드릴게요. 아이고, 제가 준비한 노래가 다 끝이 났어요. 아니에요? 아니, 사실 딱 끝나자마자 앵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앵콜이 안 나오더라고요. 앵콜 원해요? 물 좀 마실게요. 아, 제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뭐 이렇게 막 귀엽다고 이러면 어떡해요? 네? 그 엑소엘 아닌 분들이 들으면은, 예? 네?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네? 뭐라고? 귀미첼이요? 아니,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만 할 거예요. 근데 또 관객분들 계시니까 제가 그거를 하면 많이 화가 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왜,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볼게요. 아니, 에리들아, 도대체 왜 자꾸 시키는 거야? 귀미채를 지금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. 에? 아니에요. 여러분들, 오늘 난 여러분한테 지지 않을 거야. 근데 합주기가 됩시다. 아우, 좋네. 아니, 일단은 뭐 이제 그 귀미첼은 다음에, 여러분들 곧 있으면 제 생일 파티 하잖아요.
그때 실컷 보시고 여기서는 아 못 오신다고요? 안타깝습니다. 왜냐면 굉장히 재밌게 놀 건데 혹시 제 생일 파티 오시는 분? 못 오시는 분? 안타깝습니다. 네. 네, 여기서 하라고요? 근데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우리 애리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와,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. 너무 감사해요. 제가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계속 감사합니다. 제 힘이에요, 지금. 네.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메들리로 갈 건데요. 그댄 달라요라는 노래 아시나요? 근데 솔직히 여기 모르신다, 손. 이분들은 최소 98년생 이상이신 거예요. 맞죠? 다시 그댄 달라요 아신다, 손.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알고 알 것 같습니다. 네. 이 노래 굉장히 좋은데, 그쵸?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해드릴 겸 또 뭔가 약간 좀 제 마음이 담긴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거고요. 그댄 달라요 다음에 두근거려라는 제가 처음 OST를 불렀던 노래예요. 네,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라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가버인데 엑소 멤버들끼리 드라마를 살짝 찍었었는데요. 그때 정말 그 흑역사를 좀 지우고 싶은데 하지만 OST는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. 마지막 곡은요, 바래다 줄게라는 곡입니다. 네.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집에 바래다 주고 싶지만 또 제가 막상 바래다 준다 그러면 거절할 거잖아요. 알겠어요. 오호 진정. 네? 기다린다고요? 도대체 어디서 기다린다는 거죠? 네. 아 여기서요? 아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. 일단 메들리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앵콜이요? 또 앵콜이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진짜 마지막 노래인데요. 야,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노래와 함께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에 만날 때 또 반갑 아니하고요. 네? 밤새라고요? 곤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준다고요? 거짓말? 진짜로?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 아쉬운 만큼 마지막 소리나 시원하게 한번 지를까요? 아쉬운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! 네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 월요일 출근하시는 분들 안타깝습니다. 아 장난이고요. 내일
오늘 이제 행복한 기운을 받으셔서 내일 또 출근해가지고 또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일도 하시고. 대답을 갑자기 안 하시네요. 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웃으시죠?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또 더 크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려야죠. 아 정말 그러니까 애리들이 아직 멀었다 너네.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. 마지막 곡은요 놀이공원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